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 곰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펀딩 프리뷰를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오늘 가져온 게임은 원더풀 월드입니다. 월더풀 월드는 작년 2019년 SN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었고 MTS 게임즈에서 지금 펀딩 중에 있는 게임이고요. 저는 MTS 게임즈에서 샘플과 함께 확장판의 데이터를 받아서 조금 체험을 해봤고요.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제국을 잘 발전시켜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으면 되는 게임이고요. 게임은 총 4라운드로 진행이 되고 각 라운드 시작할 때는 7장씩 카드를 받은 다음에 중에서 한 장만 내 앞에 놓고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고 방금 내려놓은 카드를 뒤집고 또 넘겨받은 카드 중에 한 장을 골라서 내려놓고 또 넘겨주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7장이 내 앞에 깔릴 때까지 카드를 계속 넘겨주고요. 자, 드래프트형에게 7장의 카드가 보였으면 그 중에 내가 짓고 싶은 카드와 또는 재활용할 카드로 나누는데요. 짓고 싶은 카드는 이렇게 위로 건설하는 영역으로 올려놓고 재활용할 카드들은 모두 버린 더미로 버리면서 맨 오른쪽에 있는 자원들을 받아옵니다. 재활용해서 가져온 자원들은 이렇게 짓고 있는 건물들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제국 카드에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 하다가 만약에 건물 카드에 필요한 자원들이 다 올라갔다면 이 건물은 완성이 된 거고요. 완성된 건물은 제국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기 있는 자원들은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모두가 카드를 건설을 할지 재활용할지를 선택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맨 왼쪽부터 시작해서 차례대로 생산을 해나갑니다. 이 가운데 영역에 있는 아이콘들이 생산 아이콘들인데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산 아이콘 중에서 회색을 몇 개 생산하는지를 확인하고 가장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 한 명뿐이라면 그 사람은 여기 있는 보너스 자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생산량만큼 해당 자원을 가져와요. 가져온 자원은 현재 짓고 있는 건물에 바로 올릴 수도 있고요. 재고 카드에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재고 카드에 올려놓는 자원이 총 5개가 된다면 그 순간 빨간색 크리스탈리움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크리스탈리움은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건물을 짓는 자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회색을 가장 먼저 생산하고 차례대로 검정색, 초록색, 노랑색, 파랑색을 생산하면서 각자 큐브도 가져오고 각 자원마다 가장 많이 생산하는 사람은 해당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만약에 검정색 단계에서 이 건물이 완성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은 바로 다다음 단계인 노란색 단계에서 이 건물도 노란색 자원을 생산을 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판의 룰이고요. 부패와 진보 확장을 추가하게 되면 두 장의 제국 카드가 생깁니다. 7명까지 게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부패와 진보 카드들 중에서는 이렇게 부패 카드가 있는데요. 부패 카드는 짓기는 쉬운 반면에 생산력을 떨어뜨리는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원래 5개였던 노란색 생산량이 4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카드들로는 듀얼 승점 카드가 있습니다. 초록색과 금색 카드를 가지고 있는 한 세트당 9점씩 점수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처럼 점수가 굉장히 높은 카드들도 있고요. 그리고 본판에는 없었던 회색 거블 카드의 장수만큼 점수를 주는 그런 카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과 평화 확장을 끼면은 총 6개의 시나리오가 추가되는데요. 앞선 시나리오의 결과들이 계속해서 뒤쪽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레거시 시스템입니다. 전쟁과 평화 확장 카드들은 보여드리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맨 앞에 첫 번째 장에 나오는 팍스 10 이것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게임을 7번 정도 해봤는데요. 해보면서 느낀 것들을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일반적으로 이런 게임들이 초보자에는 다 같은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고 중급자들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시작하게 해서 조금 더 다양함을 느끼게 하는데 이 게임은 특이하게도 초보자 카드가 서로 다르고 중급자 카드가 서로 같은 거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그랬을까 반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게임을 하면서 그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면 이 게임이 워낙에 생각할 게 많아요. 어떤 카드를 선택하고 내가 이 카드를 지을 것인지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계산을 되게 잘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를 골고루 해서는 사실 점수가 잘 나지 않습니다.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곳에다가 집중을 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왕창 뽑아내야 되는 게 이 게임인데요. 처음에는 감이 잘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 카드에다가 너는 이런 테크를 타라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 테크가 싫어서 다른 테크를 탈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카드가 주는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중국으로 들어가면은 알아서 테크를 정해라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게임에서는 생산량이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딱 필요한 만큼만 생산해서 그만큼을 사용하는 그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고요. 이 운용을 잘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게임이 끝날 때 크리스탈륨이 굉장히 나한테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효율적인 자원 운용을 잘 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뭐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스플렌더보다는 조금 어렵고 세븐원더스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만약에 내가 스플렌더나 세븐원더스를 좋아했다 라고 하시면 이 게임도 좋아하실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1인풀을 지원하는데요. 1인풀의 느낌은 마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를 가장 높은 점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고요. 부패와 진보 확장을 끼면은 조금 더 다양한 전략을 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확장은 본판을 그래도 4-5판 정도는 해보고 나서 플레이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리고요. 전쟁과 평화 확장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가 진행됨에 따라서 룰이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이 있고 앞선 시나리오에서 얻었던 결과들이 뒤 시나리오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데요. 이기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 요 정도만 조금 알려드리고 싶고요. 게임이 진행되면서 세계가 점점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뭔가 이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나는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내가 취해야 할 행동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내가 타야 할 테크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테마를 최대한 잘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약간 스플렌더 정도로 테마를 녹여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테마에 조금 더 빠져들고 싶고 어떤 이야기를 좀 더 느끼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전쟁과 평화 확장을 통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쟁과 확장 6개의 시나리오를 다 끝내고 나면은 시나리오를 끝낸 세계에서 좀 더 게임을 플레이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더풀 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 게임은 룰은 쉽지만 승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면에서 완전히 보드게임 초보자보다는 스플렌더라던가 몇 가지 게임들을 경험해 보면서 조금 더 어려운 게임들을 해보고 싶다 라는 분들에게 이 게임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 게임을 통해서 게이머스 게임에 대해서 맛배기를 조금 보고 내가 이 정도까지 해봤으니 조금 더 어려운 게임을 해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넘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로 굉장히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보드라이브 생방송에서도 패밀리라는 태그를 붙여서 소개했듯이 이 게임은 패밀리 전략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펀딩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구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펀딩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재미있는 게임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보라돌이 여러분 안녕!